안녕하세요, 쏘엘입니다. 어머니의 정원을 보면 다양한 종류의 화초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난초인데요. 다른 화초들과 달리 흙이 없어도 되는 난초는 이렇게 화분이 아니라 나무 재질의 소품과 혹은 돌 등의 보통 부착에서 많이 키우십니다. 오늘은 난초를 키우면서 아, 나는 뭔가 좀 특별하게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보았고요. 값도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소품 목부작,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인가? 바로 이 시장표 나무주걱입니다. 시중에서 판매되는 나무주걱은 일반적으로 원목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원래 음식에 사용되다 보니까 표면 코팅까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목부작으로 매우 훌륭한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? 어머니처럼 원하시는 난초를 먼저 준비해 줍니다. 여기에 실을 이용해서 적당한 위치를 잡은 다음에 묶어주세요. 이 부분에서 많은 난초 전문가분들이 질문을 던지시는데요. 왜 접착제를 쓰지 않으십니까? 라는 질문에 어머니께서는 활착이 되었을 때 뿌리가 단단히 자리를 잡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접착제로 붙일 경우 이 자리가 내가 접착제로 붙인 자리인가 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로 실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. 또한 접착제를 붙이는 과정에서 손에 눌러붙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. 이 과정은 여러분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난초가 자리를 잘 잡아서 매듭을 잘 지으셨다면 이제 고리를 만들 차례입니다. 보통 나무 주걱의 윗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요. 이곳에 고리를 연결할 건데요. 원해용 철사 혹은 화초용 철사라고 검색하셔서 이렇게 굵은 구리도금 철사를 준비해 주세요. 특히 굵은 구리도금 철사를 고리로 사용하시면 더욱 앤티크하고 고급진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나무 친화적인 인테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굵은 걸 추천드립니다. 여기까지 열심히 나무주걱 부작을 완료하셨다면 적절한 위치에 걸어주시고 앞으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의 정원에서 멋진 모습을 감상해 주시면 됩니다. 물은 일반적인 서양난과 동양난의 경우 2-3일에 한 번씩 주시면 되고요.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시는 걸로 할게요. 이렇게 해서 나중에 2-3개월 정도가 지나면 나무주걱에 내린 뿌리를 한번 살짝 만져보세요. 만일 뿌리가 밀리지 않고 나무주걱에 이렇게 단단히 붙어 있다면 여러분의 난초는 성공적으로 적응해서 제대로 활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만일 재미가 들리셨다면 어머니처럼 나무주걱 부작을 여러 개 만드셔서 마치 작품처럼 여러분의 정원을 꾸며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난초, 나무주걱 부작에 관해서 설명드렸고요.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정원이 안녕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쏘야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